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쩌웨난이 활약 덕분에 이 왕쥐잉은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왕쥐잉은 그 자신이 오른팔인 알쥬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아, 알쥬니? 내 나왔다. 근데 이번에는 대체 누가 내를 빼준 거야? 너희네 내 뒷배경 모르잖아. 그러자 알쥬는 네 형님, 이번에도 다 쩌웨난 형님이 힘을 써줘서 일이 다 해결된 겁니다. 형님이 일이 생겼다고 하자 이 난거가 다짜고짜 이곳 자문수에까지 찾아와서 형님을 꺼내주신 겁니다. 형님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사실 이때 알쥬와 웨난 일당과 이 여콩칭 등등은 아직까지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술상이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있던 놈이 풀려나다니. 그 왕청이 입김은 이 정도로 막강하다고 하는데 이어 웨난, 자 다들 일어나자. 내 친구를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여콩칭아, 너는 이제 돌아가라. 이 나머지 일은 너한테 아마 불편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네, 여콩칭은 필경 그 자무스에서 노는 건달인데 짱볼리하게 잘못 보이면 안 좋겠죠. 그렇게 웨나 일당과 알쥬만 그 왕주인이 옮겨진 병원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왕주인 너희놈, 이놈을 어떻게 약오르게 하지? 너 왕주인이 겁나 센 거 아니었어? 그러니나 하고도 하느냐 하던 게 지금 이게 이 꼬라지가 뭐냐냐? 뭐 한계구역이 강바지란 놈이 맨날 얻어쳐맞고만 다니냐고. 네, 이렇게 웬나니 그 왕주인을 놀려줄 얘기까지 다 생각해놓고서 찾아가는데 말입니다. 뭐야 이놈이.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왕주인의 꼬라지는 그야말로 이 처참하기로 짝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가리가 터져서 붕대를 싸 매고 있는데 저 얼굴은 저거 누구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이 시꺼멓게 되어 있는데 뭐 알아볼 정도인 게 아니겠냐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깨며 팔이며 다리에다 다 경찰 봉지를 맞아대서 이 거의 온몸에 붕대질을 해댔다고 하는데 그러한 의형제의 꼬라지를 지켜보는 외난이 두 눈에서는 이 불길이 이글이글 그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얻어터진 지 한 달이나 지났다며. 근데 왜 애가 아직 이 꼬라지인데? 그러자 곁에서 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환자분은 한 달 전에 얻어 터졌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깜빵에 넣어져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주인이 겨우 눈을 뜨면서 입을 여는데 웬나나 고맙다. 역시 힘들 때는 너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 웬나니 두 눈가리는 이미 죽은 명태 눈가리로 변해 있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누구야? 어? 너를 이 정도로 만든 놈이 대체 어나야? 그 짱볼이라는 그놈이 맞니? 그러자 주인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웬나나 더 이상은 상관 말라. 그리고 저번에 노랑 대가리 일은 내가 미안했다. 다 내 이 왕주인이 속이 좁아서 그런 거야. 그러자 웬나니 한마디 툭 던지는데 주인아, 그러한 닭살 멘트는 걷어치우고 너 움직일 수 있지? 응? 아직 돼지진 않겠지? 이게 환자한테 뭐라는 거죠? 너 죽지 않을 정도라면 지금 당장 하얼빈이 병원으로 옮겨가라. 왜냐면 내가 그 너를 이렇게 만든 놈을 당장 해놔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러자 주인은 아니야 그놈들은 우리 하얼빈 건달들과 다르더라. 글쎄 경찰들까지 불러서 이 꼼짝달싹 못하고 잡아가는 게 아니겠니? 하지 마라. 응? 웬나나 하지 마라. 하지만 웬나니 고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곁에 알쥬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내로 이 주인을 하얼빈의 병원으로 옮겨라. 그러면 내는 간다. 웬나나 네, 주인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저 웬나니 의형제를 건드린 놈이다. 우리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웬나는 알쥬한테서 짱벌리 전화번호를 갖고는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왕주잉은 올 때 40명의 부하들을 끌고 왔잖아요. 왕주잉은 겁나 얻어 터졌지만 그의 이 부하놈들은 다들 아무 일 없이 그냥 깜빵에 잡혀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나 형님, 저희들도 이 형님을 따라서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를 써주십시오 왜나 형님. 하지만 왜나는 이 손을 절레절레 저으면서 끝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왜 너야? 내 친구 왕주잉을 그렇게 만든 그놈이 바로 너 맞니? 웬나니 전화를 건 거는 바로 그 짱볼리였었는데 어? 하하하하 혹시 그 내 아우 이 여콩칭이 하얼빈 친구인가? 그 저 웬나니 맞소? 뭐야 이놈이 나를 안 해? 네, 왜냐면 짱볼리가 금방 여콩칭한테 전화를 해서 이 일이 자초지종을 다 알아본 거라고 하는데 근데 뭐? 흥룡강 성전부 탑3 아들이가 뒷배경이라고? 그야말로 이 자기네 같은 것들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이 하늘 같은 백인 게 아니겠습니까? 쪼에나우! 에이...
다 어해 어해. 주인이 이 쪼매난과 친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겠어. 아이 그런가. 하지만 왜 나는 콧방귀도 뀌는데. 됐고 너 지금 어디야? 주소를 대라. 감히 내 친구를 저 정도로 만들어 놔? 내 이놈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한번 봐라. 뭐? 만약 평상시 같았더라면 다짜고짜 욱했을 짱벌리가 계속 헤헤거리는데. 자 이러는 게 어떻겠어. 내가 술상을 항상 거하게 차려 올릴게. 우리 술이나 한잔하면서 얘기하지 뭐. 그 왕주인한테는 내 절대로 섭섭하지 않게 충분하게 줘서 보내겠어. 하지만 왜 난 이 어투는 변함이 없는데. 됐고 술은 왜 먹니? 내는 금방 시체로 될 놈과는 술을 안 먹는다. 빨리 대라. 어디냐고 이놈아. 왜 쫄리니? 그러자 짱벌이 한계가 점점 다가오는데. 왜 나 아우이 실력은 내 아까 영콩칭한테서 대충 들었어. 그 하얼빈에서는 강바스라며. 근데 여기는 자무스요 자무스. 왜 난이 아니라 초스가 이곳으로 와도 내 짱벌이한테 멘트를 줘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마오. 제 백이 막강하다는 건 내 잘 알았으니까 어떻게 좋게 좋게 끝내보기요. 응? 그제야 왜 나는 알아채는데. 이놈이 지금 내 뒷배경이 왕청이 두려우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요. 내 약속할게.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뒷배경을 안 쓴다고. 그럼 되니? 또한 너도 경찰들한테 이 고자질 하면 안 된다. 우리 싸네 대 싸네로 한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 이게다. 어때야? 응? 진짜로? 그렇다면야 이 짱벌리가 꿀릴 게 있겠습니까? 너 진짜냐? 진짜로 이 뒷배경을 움직이지 않는 게 맞지? 당연하지 너나. 너나 경찰을 부르지 말라. 응? 경찰? 하하하. 알았다 쪼웨나나. 너 지금 여기 자무스에서 제일 큰 사우나로 오라. 어디 어느 만큼이나 나는 놈인가 내 한 보자꾸나. 그렇게 왜 나는 그 짱벌리한테 선전포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전화를 끄는 짱벌리가 재상을 땅 치는데. 야들아 부를 수 있는 애들을 싹 다 불러라. 이는 내와 쪼웨난 사이 전쟁뿐만이 아니다. 우리 자무스와 저기 하얼빈 흑사회 사이 전쟁이다 이 말이다. 다들 알았나? 그렇게 짱벌리가 호통합을 제대로 치자 거의 20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다들 이 연장들을 챙겨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만약 하얼빈에서 전면전을 붙게 되면은 이 외난도 이제 수백 명을 부르기 쉽겠는데. 하지만 여긴 자무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수백 명의 놈들을 당장에서 다 데려오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외난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쪼웨나 일당 11명은 이 허머 차량 2대와 벤츠 2대로 붕 하고 이동하는데 다들 차 안에서 이 3연발 산탄총에다가 탄약을 척척 넣고 철컹 장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형님 이번에는 제가 대가리를 서겠습니다. 제가 조직에 들어와서 아직 신고식을 못했네요. 지금 나서는 거는 바로 노랑 대가리였었는데 그러자 외난이 피식 우는데 우리는 다 목숨을 함께 건 의형제들인데 신고식이고 뭐고 뭐가 필요하겠냐. 조금 있다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외난은 다른 두 대 차량에도 전화를 해서 이 작전 방법을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어떠한 작전일까요? 이 약속한 장소인 자무스 사우나 앞에 도착하자 헐 이 웬걸요. 그 사우나의 문 앞에는 글쎄 이 거의 200명이나 되는 시꺼먼 날건다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이 침을 탱탱 뱉고 있어서 보통 평민들은 다들 슬슬 피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외나 일당이 차량 3대가 도착하자 왔습니다 형님의 왔습니다. 부하놈들이 안쪽으로 막 달려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어 한참이 지나서 딱 봐도 대가리도 돼 보이는 짱벌리가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뭐요 고작 차량 3대요? 그 내한테 박살난 왕주인도 40명은 데려왔던데 고작 10명이요? 이거 뭐겠니? 내랑 뭐 좋게 좋게 얘기하겠다는 거네 뭐. 짱벌리 역시 그 쪼웨난이 막강한 뒷배경이 계속하여 마음에 걸렸으니 이 좋게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하하하하 아우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 싸워봤자 뭐 하겠어. 다들 친하게 지내면서 돈이나 왕창 버는 게 좋지 않겠어. 자 어느 분이 쪼웨난인가? 짱벌리가 다가오자 이놈들은 이 차량이 차문을 막 돌려서 내리는데 어이 너가 짱벌리야? 외난이 묻자 짱벌리는 아주 싱글벙글해 하는데 냐냐 내 맞소 그럼 그쪽이 바로 쪼웨난이요? 짱벌리가 손을 쳐들며 이 악수를 하려고 걸어오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탕 하는 총소리가 울리더니 그 짱볼리 오른손에 이 수십 개 탄약 알갱이들이 들어와서 꽂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또 연달아 팡팡 하는 산탄 총소리와 함께 이 짱볼리는 앞으로 쿡 꼬꾸러지는데 저것들이 감히 형님을 쏴? 야들아 뭐하니? 쏴라! 그제야 짱볼리 측의 놈들이 이 차량을 향해 땅땅땅땅 하고 날리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떵떵떵 거리며 이 짱쥔이 허무 차량이 총알을 맞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게 얼마짜리 차량인 줄 알고 짱쥔이 그 자신이 에마 허머가 총을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붕! 엥! 하고 냅다 도망쳤다고 하는데 그러자 야들아! 우리도 튀자! 다른 두 차량도 그 뒤를 따라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웬날 일당이 차량은 비록 총알이 엄청 맞았지만 그놈들이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이어 다짜고짜 자무스를 벗어나는 고속도로에 올라서 그 하얼빈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시간 동안은 겁나 달려서 이 하얼빈에 도착하자 해가 다 밝았다고 하는데 이어 웬나는 그 주인한테 전화를 거는데 왜? 웬나 형님 지금 주인 형님이 잠에 푹 꼬라져서 제가 받았습니다. 저 알주입니다 형님. 그러자 웬나는 그래 주인한테 전해라. 그놈이 복수는 내가 해줬다고 말이다. 그 짱벌리한테 총을 3방 먹여놨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제 주인을 보고 편히 쉬라고 말이다. 그러면 그 짱벌리는 과연 살아있었을까요? 네, 2023년이 아직까지도 그 짜무스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중국의 수많은 깡패 두목들은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고 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하여 한때에 이 어떠한 이야기까지 돌아나면요 지금 중국에 돈이 많은 대부분의 놈들은 다들 예전에 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모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짱보리는 참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게 못 참겠죠. 이 짱보리라는 건달 두목이 평생 동안 유일하게 권총 맛을 본 게가 바로 이 쪼웬난이 쏜 거라고 합니다. 짱보리는 제일 먼저 여쿵칭한테 전화를 거는데 왜 너희 쳐 죽일 놈이 여쿵칭이 내 너희 그 친구놈한테 당했다 이놈아. 그놈이 하얼빈에 어디 사니? 에? 내 가서 꼭 복수를 해놔야 쓰겄다. 그러자 여쿵칭은 화들짝 놀랐다는데 저 정말로 해놨어? 네, 이 여쿵칭은 이제껏 10여 년 동안이나 짱벌이 이놈한테 열받아도 꾹 참았는데 말입니다. 여쿵칭아 너 그 쪼웬난이 아지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대봐라. 내 상처가 다 나오면 그놈이 악몽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자 여쿵칭은 썩소를 지는데 짱벌이야 짱벌이 내가 내 친구를 팔아먹어갔니? 그리고 너 이제 보니 별거 아니었구나 짱벌리야. 별것도 아닌 게 이제껏 내를 쓰게 안 보고 센 척 했었니? 너 웬 나는 찾지도 말고 이 상처가 다 나오면 나랑 한 붙자 이놈아. 뭐? 이 사람이란 한 번 당하게 되면 계속하여 얕잡아 보인다고. 짱벌리는 이제 그 여쿵칭한테도 시시하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2000년 이후에는 여쿵칭이 짱벌리를 누르고 그 짜무스의 강바지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요번에 이 일로 하여서 쪼웬난과 왕주잉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고 더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